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야 되나? 여기 있는 거는 어디서 보이지? 여기서 그 초장 옆에 있는 거는 참돔, 참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건 부시리, 부시리. 방어 동생 있어. 뭔 느낌인지 알죠? 잘 보이나? 참돔이랑 부시리 느낌 나요? 부시리하고 참돔. 이제 고기 적혔어, 여기에. 이마트에서 팠어? 이마트에서 뭐야? 세일했나 봐. 그래서 이마트 오늘 말이라서 그런지 사람들 바글바글하더라. 원래 이 시간대 가면 없는데. 아, 또 프리즘 또 열됐다고 또 그러네. 아, 부시리? 아, 그래. 부시리가 방어 뭐그 동생인가 그렇잖아. 상대가 탈탈가.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뭐 먹었지? 그럼 부시리 하나 먹을까? 아, 여기 저거 침범해가지고 저기 간장 범벅이 됐네.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횟집이라고 김우성 축하드립니다. 횟집이면 스키다시 나오잖아. 아, 술 따위고 안주로 먹을게. 횟집이면 스키다시 나오잖아. 스카 마셔야 됩니다. 해외 와사비랑 초장. 아, 와사비. 어부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모듬회로 준비했습니다. 부시리에 참돔까지 있어. 강어 연어는 그렇다 치는데, 어우, 부시리에 이거 참돔 못 참지. 거기다 30% 세일이야. 초장 찍어서. 앙. 술 먹고 먹어야 돼, 술 먹고. 참돔이 껍질이 좀그 특유의 맛이죠. 껍질은 원래 불로 끄슬리는데, 끄슬리기까지는 안 했네. 근데 껍질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껍질이 다른 생선에 비해서 껍질이, 참돔은 껍질이. 물론 일식집에서 그런 거 먹으면 좋죠. 그래도 나는 남자. 한창 잘 나갈 때 일식집 때 엄마 데리고 가지고, 엄마도 일식집 데려가. 1인당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엄마 원 없이 뭐 그래도 우리 이 중랑구 일대, 일식집 이런 데다 데려갔습니다. 앉아서 먹는데. 연어 대가리? 연어 대가리. 그치. 매운탕용으로. 그런 거 있죠. 마트 가면은 연어 회 이거 하고 나서 그한거 뭐라고 해? 그 매운탕 용어 뭐라고 하는데, 매운탕 그 머리만 모은 거를 뭐라고 하는데, 용어가 있는데, 전문 용어가 있는데, 우 이응 뭔데? 우돌인가 뭔가 뭐지? 키로에 9,000원이야 부시대. 그거 몇점 없어. 아, 근데 이게 진짜 부시리 맞겠지? 근데 수입인가 뭐지? 잠깐 내가 볼게요. 부시리 호주산이네, 호주산. 어쨌든 뭐 고등어도 노르웨이산이 맛있는 거 아닙니까? 아, 부시리 여기 부시리. 부시리다. 아, 여름 시작이죠. 33도 올라가면 배민 쿨 저기 지상 활정 붙나? 그럴 거야. 근데 여름 내가 그 많이 그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아. 오늘도 내가 실시간 방송할 때도, 근데 내가 모처럼 가가지고 그늘진 곳을 못 찾았어. 내가 나바리에서는 그늘진 곳 아니면 우리 엄마 식당 가면 되거든. 그런데 그늘진 곳을 못 찾아가지고 참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내일 일반 대행이 되죠. 배민 쿠팡 이런 거막 일반 대행, 일반 배달 대행 사무실 프리기사 면접 보고 잘 되면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하다가 또 그게 맞으면은 그 시간 맞춰서 가는 거 있잖아, 전업기사. 그거 한번 해봐야지. 일단 내가 가서 면접을 봐야죠. Hello again. Where are you from? 어디야 쟤는.
AAO, AAO는 뭐야? 마트 아기야. 아구찜, 와, 아구찜, 여러분들 원가 생각하면은 아구찜. 오, 아, 우리, 나 작년에 경기도 시흥에 있을 때는 거기서는 그래도 3만원대면 소짜 먹었거든? 2만원 후반대. 근데 여기는 3만원대로 기본적으로 5만원이야. 서울 물가평. 일반 배달 대행 거기에 프리기사를 뽑더라고. 그래가 일단 한번 면접 보려고요. 오늘 비록 한건 했지만은, 오늘 한건 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 움직였고, 우리 부회장님이 아무 태클에 못 걸잖아. 알폰세님, 오늘 부회장님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 부회장님께서 오늘. 아, 껌바이거랑 똑같아. 똑같은데 이제 그니까는 음식점에서 그니까는 거기 배달 대행 사무소 음식점 그 코를 빼주겠다고 그 영업을 띄어가지고 맺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음식점이나 다이렉트로 한 그런 콜 빼는 건데 뭔 말인지 알죠? 떡하니 요소죠. 근데 이제 배민 쿠팡은 다르게 음식점의 눈치도 엄청 봐야 돼. 뭐 배달 그 픽업하러 가는데 그 음식점에 늦거나 아니면 손님한테 늦거나 하면 바로 전화 옵니다. 왜 늦게 오냐고. 배민 쿠팡은 그럴 수가 없거든. 그냥 내가 안 하면 그만이야. 근데 이거는 좀 달라. 느낌적인 느낌이 정말 달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배달하는 직장에 속해서 일하는 건데 프리라는 건 이제 근무 시간을 좀 이렇게 프리하게 말 그대로 프리한 알바죠. 그러니까는 소기업에 일반 개인 사업장에 그 알바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게 있지. 인간관계 힘들고. 그게 아니라 저거 치웠잖아. 미안한데. 라면 깔끔하게 함사발이 하는 거는 내가 뭐 투네이션으로 내가 지금 팬티바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깔끔하게 오늘 뭐 이렇게 인건비랑 해가지고 투네이션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10만 콩? 콩이라고 합시다. 10만 콩. 직접적으로 10만 콩 터지면은 내가 어떻게 뭐 팬티바람이지 어떻게 할수 있겠지만 오늘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내가 준비한 거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오늘 뭐든 해. 응? 발포즈 아니고 이거는 테라잖아. 테라. 테라 준비했으면 성이 가상하잖아. 그리고 라면 끓이 먹어라. 이런 거는 투네이션이나 좋은 제도 있고 슈퍼채팅 할 만한 좋은 제도는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청자인 건안 돼. 해가지고 지금 부회장님을 갈아치우던가. 마리아님 어서 오시고 한잔하겠습니다. 나 기분이 좋아. 기분 좋고 한건 10건 같은 한건 했습니다 오늘. 근데 명분 있어. 그 누가 와도 회장님이든 부회장님이 오시더라도 명분 있습니다. 오늘 똥 지려 가면서 오늘 팬티에 똥 지려 가면서 오늘 한건 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콜이 없어. 중랑구에서 저기 외대 경희대까지 갔는데 콜한건 3,000원짜리 그것도 3,000원에 딸려 했습니다. 없어.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내가 이때 뭐 저기 알아볼까. 오늘 비록 한건 했지만은 똥 지려가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시청자들이 뭐 빠졌나? 혹시 남주가 오빠한테 실망한 건 아니지? 오빠 솔직합니다. 나랑 남자 뭐 솔직해 싫어하거든. 뭐 지른 걸 지렸다고 하지 뭐. 구독은 그렇다 치고 좋아요나 눌러주시고. 중장비. 그래. 능력 있어 우리 동생이. 한잔합시다 짠. 그래도 집에 와서 지대어서 다행이지. 아휴. 뭐 먹을까? 아까 뭐 먹으라고 했지? 우리 여동생이 뭐 먹으라고 했지?
먹으라고 했을까? 아, 강어, 강어. 강어에 하트에 뿅뿅 두 개나 날렸네. 우리 여동생 성급한 판단이었을 수 있겠지만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여동생이 먹으라고 하니까 한입 하겠습니다. 강어 일반적인 근데 여기 강어에 진어미가 없네. 진어미는 강어만 따로 해가지고 묻으면 강어에 해가지고 거기 따로 포장해서 팔더라고. 거기에 진어미 있겠지. 현돔의 부실인데 강어 진어미까지 원하면 안 되지. 맛있어. 아니 근데 강어 여는 건데 현돔이랑 부시럭이랑 부시럭 있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못으면 처음 봤어. 현돔만 해도 귀하고 부시리만 해도 귀한데 두 개가 있어. 와 사야지. 거기다가 30% 세일되잖아. 28,000원짜리 2만 원에 사면은 무조건 사야지. 무조건 사야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질러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축하해 주십시오. 카드 다 쓰는데 오늘까지 해가 31만 원 채웠습니다. 그 한도가 그 채워주는 게 있어. 그한 달에 30만 원씩은 채워줘야 되는데 3시간 뒤면 리셋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게 있어. 그뭐 채워줘야 되는 게 31만 채웠습니다 오늘. 나비나비님 모처럼 오셨네요. 아 남용이 역시 리액션 봐라. 채팅 리액션 봐라. 역시 내 동생답다. 31만 번게 아니라 카드 긁은 게 5월달에 긁은 게 30만 원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다음 달 6월 14일날 그 결제해야 돼. 뭔 말인지 몰라. 배달료 31만 번게 아니라 카드라는 거 내가 만들었잖아. 카드도 여러분들 유용하게 잘 똘똘하게 잘 쓰면은 괜찮아. 그게 있어. 30만 원은 한 달에 30만 원 긁어줘야 돼. 나비. 지난주에 실시간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실시간 방송했는데 우리 나비나미님 또 여성 시청자 분이신데 한동안 좀 뜸했죠? 뜸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난 건가? 마감했나? 오늘 당당합니다. 발포죠. 늦게 들어오면 한잔 끝났어. 그래서 어디부터 들었어? 내가 뭐똥 팬티에 지린 거 들었나? 나는 솔직한 남자. 시비라는 남자 솔직합니다. 명분이니까. 그 누구도 오늘 태클 안 달잖아. 어저께 진짜 험난했습니다. 아 진짜. 나 진짜 울 뻔했어. 진짜 열심히 안 한다고 내가 그 명분이 없긴 했지만은 어찌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지. 응? 좀 그러지.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 나도 뭐 해봐서 안 돼. 내가 뭐 직장 다니다가 뭐 이렇게 사고 나잖아. 회사 입장에선 그렇게 나와. 근데 내가 고용주 입장에 그럴 수밖에 없어. 이해가 돼. 그거 나만 병신되는 거야. 나비. 어쨌든 오늘 5월 마지막 날이죠. 5월 마지막 불타는 금요일인데 나비님 5월 한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성 시청자죠. 나비님
저 이미지 사진, 프로필 사진부터 얼마 뿌잉뿌잉해. 한잔 말아드려야 되지. 오늘은 테라입니다. 테라에다 한잔 말아드려. 테라에 처음처럼 한잔 말아드릴게요. 그게 왜? 아니, 실한데 일단은 말아드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술 먹고 하는데 똥 지른 얘기 얘기하는데 워낙 솔직해서 솔직해서. 한데 뭐 있는 거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왜 배달을 한 건밖에 할수 없었냐 이해가 되실 거 아니야. 부회장님도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 오늘 회장님이 안 들어오시나. 근데 회장님이 지난달에 해주셔가지고 오늘 거기서 오늘 두달 만에 아니 4월 달에 저기 후원해 주신 거를 왜 5월 마지막 날 입금 받는데 입금 받았습니다. 딱 이 세팅이야. 안주랑 술이랑 딱 그거 우리 회장님이 후원해 주신 거. 이미 또 그것 때문에 뭐 저거 했지만은 딱 오늘 입금이 딱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께서 슈퍼 채팅이도 투내시는 뭐 한번 쏘잖아. 그러면 그게 중복으로 내가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는 오늘 쏴줬잖아. 그럼 오늘 그 느낌으로 한잔 먹는 거고 실적으로 또 입금 됐을 때또한잔 먹는 거고. 뭔 느낌인지 모르지. 여러분 자용을 해봐. 오늘 여러분들이 손님이 카드 긁었어. 카드 긁은 게 오늘 바로 들어오잖아. 실시간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 느낌상은 오늘 매출이 딱된 거야. 근데 막상 나한테 통장 찍히는 거는 며칠 뒤에 찍혀. 그럼 그때 또 아우 이렇게 뭐 예상치 않게 오늘 이렇게 뭐 통장 찍혔네 뭐 그런 느낌이지. 상담합시다.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카드 손님 그거 긁었을 때그 느낌이 있어. 오늘 매출은 분명히 그거거든. 똥 지졌잖아. 오늘 10시에 나갔어. 왜? 여기 후원 랭킹, 아, 컴퓨터 보시는 분들만 아신데 후원 랭킹에 뜨잖아. 1등. 근데 아 11,000 캐시였어. 11,000 캐시 한데 요거 뭐 수수 뛰고 하면은 좀 이게 골치 아파. 한데 어쨌든 11,000원 이게 떴잖아. 근데 나의 마음속에는 1등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부회장님이야. 우리 회장님이나 내가 회장님이라는 그런 마음 표현을 했을 때는 5만원 이상을 뛰어넘어야 돼. 5만원을 초과가든 해야 돼. 근데 어쨌든 되셨단 말이야. 가가지고 열심히 하자. 알폰사님 그 우리 카톡 주고받았잖아. 내가 왜 그런 뭐라고 해야지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주고 방송이냐. 자본주의 방송이잖아. 받아들여야지. 11,000원은 나한테 쌌는데. 예예 냈네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 그래가지고 오늘 꽂혀가지고 오늘 10시부터 내가 잠도 못 자고 10시부터 중랑구네 동대문구 외대까지 실시간으로 있어. 영상 아직 비공개했는데 달렸어. 달려갔어. 달려가가지고 한건 했습니다. 3,000원짜리.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야. 아니야, 헛구였어도 이게 또 묘미가 있지. 술 먹고 하는데 헛구이는 게 자연이지. 근데 김호중님 오소 지금 나우뿌둥님은 여기는 알겠지만은 혀짧다라고 안 해서 다행이다. 혀꼬였다고 해서 다행이다. 일단 여기 테라 온전히 테라 한 잔은 마시고. 아 근데 해가 너무 많이 나왔다. 아, 술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2,880원, 2,980, 2,990원 아는 게 어딥니까? 그거 한다. 한 시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다고 여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오늘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 가지 일단 한잔 마시고 오늘 마지막이니까 나 플렉스 할 거야. 해 플렉스 할 거야. 참돔에 강호에 연어에 여성분들 연어 좋아하시지? 연어에 부실 이게 방어회랑 비슷하고 들었어. 일단 마시고 내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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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야 뭐 하는데 먹고 실시간 배달방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뭘 먹었는지 아니면 내가 그거 한다고 콩나물 국에다가 뭐 밥만 먹은 게 잘못됐는지 아 그게 문제 일단적으로 하던 안 하, 하지 않아 안 하던 짓을 했어. 어저께 술 먹방 하고 4시에 깼어. 4시에 깨가지고 그 뒤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맘 먹은 거 4시간만 버티자. 배민 8시부터 배달 시간 8시부터 일단 하자 한데 8시에는 출근 시간이라 도로 상황이 갑갑합니다. 갑갑하니까는 그럼 9시부터 나갈까? 이러면서 뭐 유튜브 방송 이렇게 못 봤다면 유튜브 방송 보고 있었어. 보고 있다가 10시가 됐어. 그때까지 이게 선택의 기회를 했어. 여기서 소주 한잔 먹고 자다가 저녁에 나가볼까 이거 이럴까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 후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여기건 뭐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후원 써주신 부회장님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는 일단은 나가보자. 여의권이면은 후원 쏟을 때 이렇게 우리 협의가 된게 여의권은 해라. 그래 여의권 하고 이렇게 순번에 이렇게 좀 얘기 오고 갔어. 여의권은 여의권 정도라 하면은 코리 이렇게 받쳐주면은 3시간 짧으면 3시간 4시간이면 끝날 수 있잖아. 그럼 9시 나가면은 점심시간 때 되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이렇게 분위기 좋게 될수 있겠다. 10시에 나갔어. 웬걸 콜이 없어. 30분 동안 방황했어. 아 대학교 많은 데로 가자. 그쪽에 내가 그거 아니까는 하고 외대 앞쪽으로 갔어. 도로 한복판 도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외대 그쪽에서 방황하다가 거기에 아다리에 맞는 콜이 3,000원짜리가 쿵 뜬 거야. 배달했어. 깔끔하게 배달했는데 그때부터 또 배달 기다리는데 콜이 없어. 갑자기 급신호가 온 거야. 급신호가 오는데 방송 중이었으면 방송 중인데 방송 중이니까는 내 근처에 화장실 알거든. 거기 어차피 내가 전기자전거 했을 때뭐 알고 그러니까는 갔는데 방송인데 이게 뭐가 아니에요. 그냥 일단 집에 돌아가야 됐다 생각이 큰 거야. 뭐 집에 돌아가는데 30분 걸렸습니다. 갖고 집에 문 열자 먼저 화장실 보여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화장실이 보이자마자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서 올라 그러니까 공동 현관문에서 집에 올라갈 때 이미 그 마음이 이제 됐다 그런 게 있잖아. 이제 화장실 이용을 거기서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관략근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그 긴박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때까지 참았는데 우리 집문 열고 화장실 들어간 사이에 그
짧은 그 1초 사이에 변기통을 보자마자 얘가 관략근이 풀어져 가지고 뿌지직 해가지고 화장실에 흘리면서 변기에 묻히면서 그 내가 쓴 이거 뭔 말인지 모르지. 변기에 묻히면서 해결했습니다. 그 다행히 비록 월세지만 우리 집 화장실에 지르고 내 팬티에 지렸으니까. 그러나 이게 문제야. 그런 거 슈퍼 채팅에는 그 좋은 제도가 있잖아. 모모님 오셔시고 모모님이 뭐라고 많이 했는데 오늘 똥 지리서 많이 좀 해서 그렇겠지만 그냥 싫답니다. 그러니까는 집에 와서 문 열자마자 화장실 보이자마자 뿌지직 하는데 그래서 내가 샤워 아니 샤워하고 오늘 멘탈 털려가지고 아니야 싫다니까는 그게 오늘 있었던 일이니까 오늘 실시간 방송에도 배 아프다고 내가 고속 우리 집까지 30분은 달렸습니다. 근데 중간에 내가 그 시장에 가가지고 그 와중에도 알코올 중독이어가지고 오늘 안주 아니 이왕 이렇게 된거 점심 때 안주 뭐 하지 그러다가 그 사다리 거기서 시장 안 들리고 다이렉트 우리 집에 왔으면 뿌지직 안 했을 텐데 나는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테라 먹고 오늘 그래서 명분이 있다. 나는 남자 팬티에 지렸다. 팬티 지르고 뭐가 그 이렇게 방송해야지. 진짜 실시간으로 진짜 솔직한 방송해야지. 솔직한 방송 내가 오늘 진짜 한건 했으면 한건 했다. 오늘도 솔직히 말해서 오늘 그 여기건 채웠어 뭐할 수도 있어. 근데 한건왜한건 했냐? 그러면 이유를 대야 될거 아니야. 이유를 대야 되는데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싫다고. 내가 뭐 잘못했어. 그게 어저께 3천 했어. 그분 실시간으로 방송했어. 테란이야. 그게 아니라 나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콜이 3,000원이었다고. 그거 실시간 방송에서. 그래서 지금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하잖아. 열심히 살겠다고 어저께 슈퍼채팅으로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저거 해줘가지고 열심히 해갔다 그 마음 가지고 갔는데 나랑 아다리가 안 맞잖아. 난내 딴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 진짜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2월 때부터 5월 때까지 이런 억울함의 연속이었어. 여러분의 방송이 안 남아서 그렇지 나 진짜 억울함의 연속이었다고. 진짜로 오토배 세워놨는데 자쿵 오쿵이 뭔지 모르지. 오토바이 세웠는데 하고 배달 실수하고 내가 진짜 전기 자전거 통해가지고 2,100건 넘어갔는데 배달소에 딱 품었다. 뭘 실수했냐면은 그때도 열심히 하겠다는 어리버리하게 정신 아니 그래도 똑바로 타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A동 100호인데 A동 A호에 갖다 준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나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손 터치하지 마. 버거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한데 3만 원 정도였지. 3만 원 정도에서 커버가 됐었지. 여기서 많이 참던 부실 이거 해야 되나? 돈 10만 아니 5만 원 넘어가는 해 이거 배달하다가 그렇게 실수했으면은 일단 부실이 하나 먹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대행 사무실 알아보고 있잖아. 면접 날짜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 부실
우리 엄마 처음엔 초등학교 때 무슨 콩국수니 냉면인지 오만 가지 욕심 많은 거 해놨다가 한 13명이 콩국수인가 주문했어. 며칠까지 맞춰요. 엄마 혼자 쳐낼 수 없어가지고 그때 경험하고 나서 엄마 이런 거 쳐내 그냥 오로지 백반 백반 오로지 백반 그냥 뚫었었죠. 옆에 뚫었었죠. 그 관공서 아 여러분 관공서 이런 군데는 약간 그 건물이 관공서 그거 짓는 거야. 무조건 해야 돼. 냉면 하는데 손이 많이 가고 이게 우리 엄마가 혼자 하시다 보니까는 쳐낼 수가 없어. 여기 몇명 와가지고 냉면 시켜봐 그거 안 돼. 그럴 바에 그냥 그렇다고 그거 한다고 뭐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백반 해가지고 엄마 준비한 거 해가지고 벌고 어저께는 말했었잖아 내가 엄마 생활비가 겸생을 우리 둘이 사는데 생활비 겸생을 해가지고 지어 한다고 그러니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건설하는데 관공서를 이런 게 짓는다. 여기 중랑구째 뭐 중화동 이런 데는 관공서 짓는 거좀 있었어. 한데 뭐 한데 먹튀도 있어요. 기껏 한날뭐 했는데 몇백만 원 어떻게 받을 건데?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한잔하고 한잔하고 좀 배달하신 분 퍼펙트님 배달하신 분 대단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구독은 사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좀 얘기도 하시고 아 근데 길은 그런 거 알게 돼. 근데 지금도 뭐 지도 보고 가시는 분들 그 구글 지도 보면 편한데 오늘 보았지만 내가 딱 그거 폰 하나로 그거 하는데 폰 하나로 배민 그거 하고 방송도 하는데 딱 여기 자동 아 여기 저게 차고 실시간으로 도로상 보여잖아. 왜냐면 그 가는 길은 아니까는 뭐 그니까 폰안 받고 내비 안 받고 거기 아니까는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만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나 섭섭한 거 있다. 내게 실시간 방송하고 좋아요 이렇게 보는데 애청자 수에 비해서 좋아요가 좀 작다? 애청자 수에 비해서는 좀 좋아요가 작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애청자인데 좋아요 안 누르는 거지. 내가 아니 컴퓨터 방송으로는 누가 좋아요 눌러주는 것까지 그거 할수 있어.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그렇게 까탈스럽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는 나12 방송 열심히 하잖아. 오 남주 대단해. 우리 어저께 응? 그리고 좋아요 홀수나 짝수 누르면 안 돼. 그 남주 좋아한다 남주야. 남주랑 러브샷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30건 해야 되는데 콜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1대 3무시 그 프리기사 알아보는 거잖아. 면접 30건 해야 콜 있으면 하지. 뭐 그래도 1시간은 하잖아. 아싸 바르님 방송 오래 하려고 하면은 자본주의 방송입니다. 뭐 슈퍼챗은 그래도 뭐돈 천원이라 하면 오래 하지. 여러분들이 오래 하지 말라고 해도 뭐 후원이 들어오면 오래 하지. 바꿨잖아. 이것도 모르네. 아 근데 여기에 기여하신 분또안와안 왔네. 그러기에는 지금 배달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게르만의 민족이다. 배달의 민족 아닙니다. 게르만. 도이칠란드. 지초 저번 얘기하면 도이칠란드. 도이치라는 그 기업이 먹고 나서부터는 이상해졌어. 술 참았어. 오늘 많이 참았어. 실시간 다 누구한테 얘기하자고 많이 참았어. 오늘 많이 나 노력했어요 오늘. 그냥 나 진짜 많이 노력했고 오늘 아니 그게 5월 한달 동안 그래 좀 그래도 나아졌다. 나는 나 12, 나는 남자 12. 가진도 없잖아. 그래 마지노선 배수에서 치고 있습니다. 그 가진도 여러분들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뭐 방송한다고 소주값은 나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보면은 소주값은 버는 것 같아. 그 외국인 만났다고 하지 않나? 그 정리가 안 됐어? 한잔 합시다. 남 탓하려고 하는 뼈 때리는 말안 해. 와사바리니 뼈 때리는 여기 스마트폰에 뼈 때리는 말 들어갔다. 부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받쳐줘야지. 그러니까는 근데 요거 풀떼기는 안 근데 크나마 이거 풀떼기 먹을 수 있어. 저기 하면은 그 플라스틱 같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세팅한 그런 거 있어. 그거 먹지도 못해. 그래도 이거는 먹네. 뭐가 오래가. 소갈비 뭔가 좀 이상한데요. 소갈비 돼지갈비. 무한 리피지 가야지. 무한 리피지 가면은 5만 원 선에서 둘이 하고 그 다음에 커피 이렇게 환장하면은 뭐 2만 원 선에 하고 하고 뭐 그래야지. 좀 뭐라고 해야지. 호구인데. 뭔 말이야. 여친데도 어떻게 무한 리피지 그래. 여러분들. 무한 리필 가도 여친인데 무한 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게 돼야지. 소주형. 뭐그 찾아볼 때는 아 그거 지금 처음이 아닌 거 알아. 아는데 쳐보지도 않은데 소주형. 아, 그래, 쳐봤었나? 꽂혀있는 소주. 근데 그런 거. 알겠다고. 인정. 아, 근데, 잘생겼어. 잘생겼어. 인정해. 소주 양이 뭐, 누군지 뭐, 쳐보자는 거 인정해. 그냥, 이게 돼. 와꾸가 돼. 알았다고. 아니, 아, 이거 돼. 이거 돼. 그게 내가 2000년대 내가 여자친구한테 그 연어 무한리필에서 그 CJ랑 그 뭐지? 아 지금 없어졌나? 그 뭐지? 아 연어 무한리필 아그 뭐지? 연어 그때 당시 20년 전에 연어 무한리필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스테이키 아 그까는 그 이름이 뭐지? 연어 무한 그때 2000년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뭐 스테이크 그아그 뭐지? 아나 진짜 생각 안 나. 예전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었거든. 우리 그때 먹었던 그 연어 아니야. 연어는 육회는 최근에 먹은 거. 20년 전이야. 유명한 그 CJ 그룹인가 CJ 그
아빠 아니에요. CJ 그림이 뭐 있었어. 아, 연어 그게 아니라 그게 샐러드바 이용하는 게 무제한이었어. 아,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나비나윤이 아직까지 방송 보고 있었어. 그 뭐였지? 바뀐 그런 거야. 뭐지? 아웃백 바뀌는 그 뭐지? CJ 그러고 뭐 했는데. 애슐리 그럼 비슷한 거야. 애슐리 연어가 갔는데 스테이크 그거는 시키면 돼. 그냥 그 샐러드 바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 역시 비스 역시 애청자 비스 브라보 와 브라 비스 뭔 말인지 알지? 비스 속이다 그냥 비스 2000 비스 그때 비스 가면은 샐러드바 비스 하는데 그때는 연어 진짜 정말 속이다 후련합니다 한잔하겠습니다 와 뻥 뚫리네 진짜 애청자야 비스 20년 전 얘기야 비스 빕스 보라 비스 역시 애청자야 아나 진짜 감탄스럽다 근데 해 너무 안 먹은 거 아니야 참돔이나 나 진짜 와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답답하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도 비스 많이 가나? 그때 당시에 비스 가면 연어에 뭐 이렇게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뭐 안식 가도 샐러드 바만 이용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좀내 변명이 그때 당시에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마르지 않는 산물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말라 버렸지. 아 역시 애청자야. 비록 나한테 몇 시에 방송할 거? 되게 타고 있다가 애청자 입장에서 재밌게 들어와. 근데 결정적으로 비스. 너무 빕스. 너는 20년도 더 됐지. 기쁘지. 내가 그 42살인데 내 인생의 반년 50% 전에 20년 전 일이야. 알코올성 의존 때문에 기억이 바로바로 빠릿빠릿하게 나지 않는데 그거 그뭐 막힌 혀를 보내요. 그래 남자야 그 편하게 쉬어. 그 혀를 뜯어준 거잖아. 뭔 말이죠? 남았는데 마르지 않은 샘물이었는데 20대 당시에 대학교 시절에 많이 그러니까 부모님 그때 당시에 그래도 용돈 잘 주셨지 그러고는 3학년 때는 하다가 4년 때 기울어져가지고 그때 그 이후로 소년가장 되고 했는데 비스 그때 당시 여자친구는 비싸할 때뭐 시켜놨네 여자친구가 미지근한 거냐 뭔 말이야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비스까지 들어갔는데 그 저기 뭐지 그 기본 뭐 이렇게 뭐 시켰어야지 그런데 그거 시키니까 삐졌지. 뭐냐면은
메인 메뉴는 시켰어야 되는데 빕스테크 연어는 그 샐러드 샐러드 바를 시킨 거야. 연어는 샐러드 바 메인 메뉴 시킨 게 샐러드 바를 시킨 거야. 뭔 느낌인지 알아? 샐러드 바. 그거는 메인 메뉴 시켰는데 그 빕스에 샐러드 바만 먹을 수 있는 그게 있었어. 그니까 내가 거기 가서 샐러드 바를 시킨 거야. 비싸. 근데 해는 여기 컴퓨터 보시는 분은 잘안 보이시네. 스마트폰 좀. 그치 그치. 존슨이 그거 내가 한데 뭐 이렇게 된 거야. 나 그거 몰랐어. 한데 비스 가가지고 그 있잖아. 뭐 이렇게 뭐 스테이크 뭐 이거 하고 그거 시키면은 샐러드 바드 이용할 수가 있어. 메인 메뉴 시키면 샐러드 바드 이용할 수 있어. 근데 가자마자 메인 메뉴 안 시키고 샐러드 바 그냥 바로 간 거지. 뭔 느낌인지 알죠? 여자친구 삐었지. 난 그때 몰랐다. 왜냐면 비스 그때 당시 하면은 연어. 그러고 나서 내가 바로 헤어지진 않지. 그래도 끈끈한 정이 있잖아. 그래, 난 끈끈한 정인데. 또 이거 말하면 또 이게 방송 길어지니까는. 근데 그때 알았어. 예민하다. 그리고 그 1년 커플 반지 맞춰 놨을 때 그때 여자친구가 막뭐 먹으려고 막 이렇게 막 투덜투덜 아뭐 그니까 투덜투덜이 아니라 아뭐 이렇게 막 되게 막 고민하고 막 그러는 거야. 1년 그니까는 내 그때 20대 때 처음 연애를 하고 막 그러니까는 커플링을 맞추다 갔는데 일단은 그때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반지도 맞추지. 커플링이네 커플링. 나는 남자 20대 초반에 커플링 만지는 남자. 근데 그 여자친구 입장을 다는 거야. 반지 가게에 갔어. 갔는데 그때 커플링 뭐 이게 1도 안 되는 근데 돈한 40만 원 중반 50아 50만 원안 되고 40만 원 중반 내가 두개 맞춰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8K 뭐 있잖아. 24K 18K 있어야 되는데 18K로 한데 이거 뜨뜻 뭐 미지근한 거냐.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뭐 18K 뭐 한데 뜨뜻 미지근한 거냐. 뭐 어쩌고 그래. 그런 게 있었어. 18K로 100일 커플링이 100일 커플링 1년 커플링 100일 커플링 뭐 이런 거 맞춰놨는데 뜨뜻 미지근한 거야. 그나마 그래가지고 24K 맞췄다. 24K 그때 당시에 20년 전 내가 공인학번인가 20년 전 얘기죠. 그때 당시에 40 몇만 원 주고 24K 맞췄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한돈 돈짜리인데 18K 이건 좀 자주 왜냐면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했는데 왜냐면 40 했는데 20그이 공인 학번이니까 이공 2001년 2002년 그때 사는 2002년도구나 2001입니다. 왜냐면 나 부대 출신이잖아. 그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맞추면 그 친구들 그게 1대1이면은 괜찮은데 이게 여자들은 아뭐나 부대 오빠 아 부대 남자애 만나고 부대 12코만 왔어. 우리 100일이야 뭐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반지 맞춰 갔어. 근데 뭐 그런 게 있어.
여자들 그런 게. 그러니까 나는 우리 둘만의 관계 생각을 했지. 아, 한우 선생님 모처럼 오셨네.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20년 전, 20년이 20년 전인데 이해를 해. 지금은 이해. 그때 당시 이해를 못해서 뭔 말이냐면은 친구들한테 아, 뭐 이렇게 남자친구 사귀었어. 하는데 뭐 커플 반영했어. 이해. 근데 뭐 이렇게 맞췄어. 근데 이게 뭐가 그들 여자친구 그 그룹에서 뭐 이게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이제서야 이해됐어. 이제서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 하고 하면은 나도 지금 방송국 여러분들 얘기하잖아. 앞으로 거기 왜그 면접 보내고 그런 것처럼. 그때는 친구 그렇게 커플링 좀 하고 하는데 뭐 주변 자기네 친구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뭐 그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20대 초반 뭐 중반 이랬으니까 그때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지. 이게 뭔 느낌인지 알죠? 느낌이 알면은 좋아요 눌러주고 못 만지 모르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는 이게 남녀 간에도 그렇고 남녀 간에도 우리 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 같은 경우는 친구 관계가 뭐 그렇게 좀 멀어졌으니까는 현대 상대방 쪽이 친구 관계가 뭐 이렇게 튼실해. 친구 관계가 튼실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뭐 내가 뭐 해줬어? 근데 그러면 뭐 이렇게 친구 관계 그 하면은 뭐 한두 한 명이 뭐 이렇게 뭐 툭툭 던져. 그거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불만을 이렇게 뭐 그런 거 그냥 이렇게 툭 던져. 그 깨그락지한테 돌멩이 던지는 거잖아. 파장이 이렇게 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지만은 나는 이제 마라톤 인생 사는데 뭔 말인지 아실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둘이는 괜찮어. 우리 당사자끼리는 괜찮은데 옆에서 초치는 그런 게 있으면 툭 던지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휘둘려 가지고 괜히 내가 나쁜 놈 되고. 그런 게 있어. 아, 요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날 시비 나는 남자. 내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난 건 아니지. 그게 뭐한건 아니지. 그래도 나도 그래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많이 그래도 느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이거야. 연애를 하는데 도보를 건너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게 나는 오른손 잡으니까는 이성 파트너가 여성분이 왼쪽에 있는 게 편해. 왼쪽에 있는 게 편해.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여성분이 차도에 붙어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거 화대를 했어. 한우 선생님 멋지고. 뭔 말이냐면은 차도가 있으면은 남자가 이쪽으로 서야 돼. 왼쪽으로 서야 돼. 왼쪽으로 서면은 우리가 오른손 대부분 오른손 잡이잖아. 그럼 이게 왼쪽에 쓰면 이게 보는 종 아무리 남녀 관계는 내가 불편해. 이게 내 패턴이 아니야. 남자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까 나는 용서하는 한데 여자친구가 그때 생겼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게 나아. 내가 편하니까 이렇게 내가 오른손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왼손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게 이쪽에 이렇게 컨트롤 하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그 상황에서 면은 도로에 차였지.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디테일하게. 절대로 도보 걸때 차선 차쪽 그러니까 도보 걸으면은
이렇게 도보를 걸면은 꽁꽁 얼어붙은 한강으로 고양이가 걸어갑니다. 이건데 고양이가 꽁꽁 얼어붙은 한강이는 그쪽 이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이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음반이죠. 내가 이렇게 커버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 나 그거 몰랐어. 20살 때 처음. 그래서 난 그때 얘는 그때는 몰랐지. 근데 20살 때 대학 신입생 때 그때는 연애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도 뭐 실적으로 연애도 안 해봤는데 뭐 그런 뭐 주워 듣고 뭐 이렇게 한게 있는 거야. 다른 단이 어서 지고 다른 단이. 이 여러분들이 겪어봤을 걸. 저는 40살 사실상 마라톤 인생하는데 그때 겨워서 구할 수 있겠구나. 나 진짜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인도를 걷는데 여성 파트너 분을 이쪽으로 세우면 안 돼. 차도 쪽으로 세우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차도 쪽에 세우면 센스 있게 아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나 몰랐어.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센스라고 하죠. 인간의 센스 이런 걸좀 많이 일깨워 준것 같아요. 엄마는 이제 모르면 어쩔 수 없고.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 관계의 문제든지 뭐 직장 관계 문제 나한테 훨씬 편한 게 털어놔요. 내 이래 봐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하나가 진짜. 참돔이라 보시는데 반치하지. 기관은 서포트 에스코트죠. 에스코트 잘 못한다고. 그리고 난 동갑인데 빠른데 혀 짧다고. 그혀 기술 혀 기술 어그혀 기술이 뭐 체하라고 해가지고 쿠사네 먹었죠. 혀 연립. 아 근데 내가 혀 짧은데 근데 혀 짧다고 가만 생각하면 그 여자친구랑 그때 할때 나랑 이제 이렇게 가오 잡았었나 봐.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만나면은 나 짧다. 혀도 짧고 주요 부위도 짧고 이렇게 한데 뭐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다. 그래도 뭐 이렇게 나좀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 진지하게 말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허세가 있었죠. 다른 여자 허세가 있어가지고 만나봤는데 실제로 도킹을 했단 말이야. 혀끼리 도킹했는데 이게 그 친구는 좀 경험이 있었나 봐. 실망을 했지. 거기서 실망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수사는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너는 남자 12코인 남자 좀 도킹을 해봤는데 시원찮다. 이게 뭔 말이냐 너 뭐냐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이제는 느껴가지고 이제는 그냥 나는 지금 그냥 예전에 얘기합니다. 도킹 하는데 느낌이 없을 수 있다. 도킹 하는데 느낌이 없을 거고 내뭐 소프트웨어는 진짜로 좀 괜찮지만 상위 1% 되죠.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돼. 하위 1%다. 어떻게 뭐 감당하겠냐. 그렇게 얘기한다. 역시나 안 되죠. 소프트웨어는 팔아만 합니다. 경험도 뭐 이렇게
그래도 나는 이제 12컨은 이제 40대 초반인데 뭐 그래도 내가 뭐 응? 비록 이렇게 뭐 좋아하지만 파단만장하면 겪어봤을 거 아니고 응? 하지마 여자 만난 팁 하지마 하지마 쿠팡 그냥 열심히 할게. 배달 어떻게 일반 배달 대행 사무소 알아보고 아니면 총안 되면 어떻게 갈라치 쪽 알아볼게. 아 근데 거기도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일주일 뭐 일주일 또 7번 전 반밖에 3번 정도밖에 컨택이 안 된다며. 그리고 맞고가 되잖아. 남의 집은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안 되잖아. 이게 안 되잖아. 너무 폭력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표본 집단이 이기적이다. 부디대만 계속 발열이 그게 아니라 두분 예전 확 그냥 막 그냥 어떻게 할 거냐고 일단은 내일 그 일반 배달 대행 사무소 면접 그 보고 하고 조심하네. 근데 이거 믿지 마세요. 여자랑 마이키에서 먹고 친해지게 치면 제 아이폰에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분 진짜 내가 봤는데 쳐내야 됩니다.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0.1%, 1% 정도에 이거 왔고 되니까는, 왔고 되니까는 되는 거지. 나처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안 경험해봤을 것 같아. 까르프, 씨, 내가. 그냥. 아, 근데 저런 거, 본인 잘났다는 거. 투네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저런 것도고요. 이게 돼야 돼. 내가 당당하게 봤어. 나는 15년 이거 돼야 돼. 왔고 돼야 돼. 왔고 돼야 돼.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왔고 돼야 돼. 아 진짜 불통. 아이씨. 왔고 돼야 돼. 와 이거 막 이거 난 해가지 많이 돼. 아이폰에 애청자고 아는데 너무하다. 친해지기 싫다. 마리아 방금.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나처럼 철판 까고 물어봐야 돼. 되는 사람 이거 진짜로 극소수의 그 어떤 그런 내가 봤거든. 이거 돼. 왔고 돼. 그러면 인정이 그거는 와쟤 잘생겼어. 확 그냥 막 그냥 여기 저거 잘제 잘생 잘 잘생겼어. 이게 평범하지가 않아. 나 진짜 이거 마시자. 아 진짜 쟤 평범하지 않아. 강퇴시켜야 돼. 아 근데 어지러워했나. 근데 애청자라서 애청자라서 아 진짜 애청자 나 진짜 아나 진짜 드디어 마실래. 아 진짜 여러분들 너 때문에 안 쓰고 바람 안 피네. 이거 안 줬어도 이거 어디 야, 너 때문에.
이거. 와, 내가 흥분을 안할 수가 없다, 너 진짜 너. 아, 진짜. 그냥 한번. 어, 어떡해. 다 쏟고 다녀. 아니 그거는 너 사정이고 너 사정이고 내 사정 한번 정리 한밥안 피고 한거너 사정이고 내 방송 어쩔 건데 이거 어쩔 건데 흥분해 와 진짜 이기적이네 맞고 뭐 맞고만 믿고 이기적이네 이거 어떡할 건가? 나 방종하겠어. 자, 쟤는 뭐야? 아이폰 뭐 쟤는 잘라야 되네. 지 이거 믿고 약간 내 방송 망. 요 밑에 흘리고 어떻게 하는데? 양념 흘려. 그게 아니고 제 아이폰 펜. 펜폰? 아이폰에 펜폰 제이스. 어? 너 잘난 게 잘못이지. 이 해가지고 모듬에 참돔 부시지 쏙 이거 난리다. 잘못했지. 최고. 어쨌든 그래도 애청자가 실수한 거니까 나는. 이렇게 뭐 여기 맛있네. 어떡할 건데? 어? 어제 켜놓고 잘했어, 송아준이. 잤다고 여러분들, 너는 10분 콘이 잘때 켜놓고 자. 송아준이, 온사태다. 저는 온사태다 1번. 천천히 마세요, 2번. 그냥 1번 눌러서, 그냥 숫자 1. 송아준이 1번 누르고, 다린당님이 화이팅이고, 종종하님 안녕이고, 그건 10시에 맞는지, 한우새는 그, 와사바리님은 진지하게 오셨고, 스마트폰이고 뭐 컴퓨터고 뭐 한잔해라 아니면 뭐좀 귀찮으면 1번에 넣으시오 뭐 깔끔하게 한잔 마시고 두잔 정도 마실 수가 근데 알퍼 화끈냥 막끈냥 너무 했다 숫자 치라고 1번이 뭐 숫자 쳐 마무리 줘야 될거 아니야 자, 여기 어떻게 지금 여기 바닥 장난 아닙니다. 앞전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슈가 있어가지고 안 쳐? 그냥 마셔야 되잖아. 뭐 1번이다 2번 쳐주면 안 돼? 아유, 됐어. 오케이. 나술 취했잖아. 이해해 주시지? 대신에 여순제는 없잖아. 없고. 혹시라도 여순제자 몰래 보신다고 하면은 숫자 1, 2. 소문자면 대문자입니다. 소문자 BJ, 1, 2 BJ로 해주시고, 막장 하겠습니다. 내일 그 면접도 잡아놓고,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나 오늘 한건 맞아. 한건 했는데, 설사 급동 말려가지고, 나 30분 달려가지고, 우리 집에 오자마자, 지하에서 펜트에서, 그 우리 집에,
그 비, 그 우리 집에 그 올라오자마자 그 뭐라 그러지? 안도의 그런 릴렉스 그것 때문에 변기에 앉아 앉기 전에 지졌습니다. 자, 한잔하겠습니다. 근데 술이 술한잔 이렇게 흥건한데 왜 이렇게 흥건한데 아 그리고 부시리가 어딨네 참돔이고 참돔이고 아 없지 없지 없어 없어 참돔 부시 아요 부시 요 부시대요 부시대 이게 요게 느낌의 방어 목표였는데 지금 안 보이나? 스마트폰 좀 보려나? 부실이 잠동 강호에 갔어 강호에 강호 이거 강호예요 저는 깔끔하게 그 파슬리 이거 파슬리 아니야 내가 가재 찾아봤는데 이거 파슬리 이거 해 먹방에 못 마니까 다 해가지고 먹을게요 구독은 나도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에서 구독은 솔직히 말해서 아니지 그냥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십시오 모두 처음 쳐는 게 많은데 술부터 먹고 안주 먹어야 되잖아 술부터 먹고 안주 먹어야 돼 정성 아닙니까 나는 그냥 CP코인 난데 이거 막방입니다 아주 아씨 와 이거 세팅이 어떻게 주주 흐는데 여러분들 세팅을 하고 있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이거 아 얘도 만만치 않아 500ml 이거 만만치 않아 거의 한병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내 CP코인 남자 오했다 고생했고 제가 고생한 것보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잔 깔끔하게 먹겠습니다 예 일단 술 먼저 먹겠습니다 한잔 먹고 나 깔끔하네. 사실 내일은 어때? 뭐 하여튼 그 메뉴 가봐야지. 그 배달 삼도 가봐 얘기해봐야지 풀랜서 어떻게 할수 있냐 쇼부 봐야죠 아 내가 전화해야 돼 어저께 오늘 안 가고 아 지금 10시 24분 25분 근데 다시 연락 드리겠다 했어 그니까는 면접 안 잡혔어. 그니까 다시 연락 드리겠다 해서. 대박입니다. 나비나니 여기까지 내 방을 봤던 거. 잘나고 이렇게 반하고 있어. 내일, 태나님 내일 면접 보는 거는 방송상으로 나갈 순 없고 일반 배달대행 거기 면접 본데 프리 기사에 뽑더라고요 여러분들 프리니까는 그 얘기해보고 기본적인데 아니 너 근데 왜 프리 기사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프리 기사는 경이 없잖아 좀 이렇게 지켜보고 경험 뭐 있어야지 바로 뭐 전업 기사도 몇 시부터 몇, 뭐, 요일 정하면 몇 시부터 부담스럽잖아.
일단은 풀이를 해보고 좀 결정하고 싶다. 내가 지금 내가 배달 그 하는데 그런 거죠. 그럼 풀이 기사 뽑지 말던가. 오토바이 먼저 굽네. 풀이 기사 받아 부시는. 근데 지사장은 풀이 기사 받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소속되는 배달 라이더들이 싫어하지. 프리도 이렇게 알바로 이렇게 치고는 지네들 밥그릇이 어지럽고 이렇게 뭐 하셨고 점주는 그 콜도 시간을 뭐 빼야 되니까 압박감도 있고. 싸고 그 묶고 가는데 알아봤는데 나랑 안 맞아. 나는 일단은 그 동네 발이 중랑 거면 중랑, 노원 거면 동네 거면 이제 동네 발. 내가 유튜브로 아니고 많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는데 일단은 직접적으로 경험을 안 해봤잖아.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 아, 그 이렇구나. 근데 그 지금 상황이 뭐냐면 배달 커넥터 뭐 이렇게 자유롭게 타는 거 쿠팡 이게 환경이 어려워졌어. 그게 아니라 뭐 지사 있잖아. 일반적인 지사. 아니면 관리할 수도 없고. 그가 나와. 그게 또 이게 맞을 수도 있어. 아, 근데 뭐 음식점에서 왜 이렇게 늦게 안 와요? 아, 죄송합니다. 뭐 근데 그게 커버를 쳐줄 수 있냐. 근데 이거는 진짜 흔한 일이거든. 내가 한번 해보고 얘기할게. 한번 해보고 얘기할게. 지금 내가 경험도 안 하고 얘기하는 게좀 에바고. 뭐든지 제가요 마라톤이나 40대 초반이나 8년 계단에 40년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저뭐 XX 해. 근데 막상 뭐 거기 경험 있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견딜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 이게 케바케. 나는 내가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갈래차 시작했잖아. 했는데 못 모르고 시작했잖아. 근데 그 대표단지 오너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처형을 내가 그만두고 했대. 그 통수 나 3일만에 잘릴 뻔했어. 근데 이게 뭐 그런 게 있다면 어쨌든 겪어봐야 돼. 겪어보고 누군가한테 헬프 할 텐데 누군가한테는 그좀 경험과 한 사람들 뭐 느낌 다를 수가 있어. 그 나는 나 시비콘은 산문에서 찾아봤잖아. 산문에서 찾아봤는데 9시부터 6시까지야. 그러면은 나 10분 전 받았어. 5분 전에 받았어. 9시부터 6시까지면은 한 잔이 아니야. 9시부터 6시까지면 아니야. 삼성 이제 9시부터 여직원 뽑았다. 그거는 9시부터 6시까지면 어떻게 딱 맞춰서 9시에 오는데 여기서 딜레마야. 아, 너는 9시부터 그게 채용 공고 냈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딱 맞춰서 나왔는데 그저 뭐 1초는 아니고 애매하게 1분도 아니고 한뭐 30초 50초 늦어. 그럼 아니지.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야, 10분은 받아. 5분은 받아.
일단 하겠습니다. 근데 그 그래가지고 요즘 그 세대는 안 봤지 않아? 9시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때는 내가 그 마지막 세대지. 9시 출근 8시 퇴근인데 8시 50분에 왔는데 그때 8시 출근 안 오는 거야. 9시에도 안 와. 9시 뭐 10초 늦어서 9시 1분 되니까 아뭐 1분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는 막 검색하고 했어. 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지금 뽑다. 나난 남자 나난 그 시각이랑 그렇게 대입하는 나. 9시부터 6시까지면 그냥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마인드는 8시 50분 그거 봐줘. 8시 50분 55분 5분에는 와야 되잖아. 근데 진짜 9시에 오는 거야. 뭐 소개시켜주라고. 그게는 월급이랑 400원 받아야 돼. 아, 제신이 술 많이 먹었습니다. 제신님 이렇게 태클 걸면 할 말이 없지. 그 스마트만 또왜 아픈데 뭐왜비 뭔데 뭐저 어쩌다고. 제신이 테라님 얘기하시고. 아 근데 테라님은 근데 테라님이 이런 말안 하냐 그랬다 하면은 넘어간대. 제시 니보니 오늘 술좀 많이 드셨네 하면은 심쿵해. 제시 니보 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쿵하죠. 말씀하시죠. 감춰야지. 방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고. 근데 나 진짜로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건 그렇게 말해.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오늘 똥 지는 것도 얘기하고 하는데 제시 니보 모님 봐주면 안 될까? 많이 먹었죠 오늘. 발이 있고 겸손해서. 근데 제시 니보 모님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봐주십시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 태환이 뭐 말하면 하고. 전병님 원래 닉네임이 뭔데? 어? 그런 거. 아, 나 근데 그런 거 슈퍼 채팅이야. 단가가 많아. 실시간 방송하네. 단가가 많아. 라면 좀 얼큰하게 한대. 슈퍼채팅에 투데이는 이거 하잖아. 꼬죽하면 충분히 넣을 수 있어. 단가가 안 맞잖아. 단가 안 맞잖아. 요거 28,000원인데 30% 할인 받아서 19,580원인가 한데 어쨌든 2만원이잖아. 한대. 아 근데 제시 드보님 고춧가루 라면 먹으라는 거는 좀 흔들린다. 솔직히 말해서 제시 드보님은 나나 남자 실버 버튼 받고 뭐 하면은 아 내가 진짜 부회장님도 BK 주님도 얘기했잖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배달 왜한 건밖에 안 했냐? 먹고는 싶은데 그래도 좀 단가가 안 맞아요. 제일 뭐 근데 여기 좋은 질문인데 매 배달 한 건밖에 안 했냐? 내가 오늘 10시부터 나남자 2020년 똥 지렸어요. 팬티에 지렸어.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저기 현관문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맘 풀어져가지고 똥 지렸습니다. 똥 지르는 만한 한 건밖에 못했습니다. 똥 지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뭐 팬티 보여주고 뭐 양말 그게 내 방에 오면서 우리 집에 오면서 그 누움이 이제 한데 양말에 그 흔적이 남기고 응가 지었습니다. 일했다고 일했다고 이아 그까는 이 일은 했어. 똥은 지렸어. 일은 했는데 아니 일했습니다. 내가 오늘 일했습니다. 진짜 억울한데 일했다고. 근데 지리는 바람에 그렇게 일은 했습니다. 좀 오해가 있는데 나 지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 지렸습니다. 내가 지렸다는 거야? 당당하게 말했어. 좋은 말이야. 그러면은 술안 먹고 이해해라.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일반 배달 대행 알아봤잖아. 알아봤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알아봤다고.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너무 극한으로 몰아 세웠는데 알아봤다고 오늘. 그래가지고 나는 10시 37분인데 내일 그래도 거기 문자 보내. 알아. 태남이 알아. 아는데 얘가 아는데 면접은 이렇게 아무 때나 뭐그 동의한데 전화해가지고 이만 저 면접 날짜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게 맞는 거지. 더블 뭐야 세워지 마십시오. 나는 심장 한 시간 반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데 낮에도 12시가 있어. 12시에 만나요. 12 방송 12 코인에서 코인을 뺐잖아. 왜 내가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한데 빚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12시가 꼭 우리가 밤에는 나 여러분들이 그 직장 사는 그 점심시간 그 12시에 있었잖아. 그쵸. 습관이 무슨 거야, 정민이. 습관이 무슨 거야. 나 남자 12코인 하는데 12시에 만나야 12코인 하는데 이거를 낮이 좀 맞을 것 같아. 아무튼 좀 달래주자. 정년 퇴직하고도 40대 초반이면 웬만하면 자기 앞날을 걱정해야 되는데 딱 야, 이게 쓰는 건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못한 거지. 그 누구보다도 보장되고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할 놈입니다. 끌어주고 당겨주고 챙겨주고 하면 이 열심히 저놈이 몰라서 이제 이 열심히 당겨주고 끌어주고 보살펴 주지 않으니까는 방황하는 거 아니야. 이말 맞아. 아니 저기 하고 그게 하나 여러분들 응? 했는데 이 세상 흥망성쇠인데 나 지금은 오히려 편해. 왜냐면 더뭐뭐 그거 없어. 꿈 필요도 없고 편안합니다. 그거 내가 잘났을 때뭐 너튜브 방송 뭐 해가지고 뭐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거 한달한달뭐내 여자친구한테 유튜브 수익만큼
가지고 돈 200만 원, 어? 그래도 딱 그때뿐이었다. 그때 그지도 기아 급수적으로 떨어지는데 딱한 번, 그때 당시에 공개 구원할 때, 나는 12코인 나면 삶에는 200은 챙겨주겠는데 그것도 한순간이었어. 가다말, 가다말, 저 오랜만에. 마이는 그거는 공통된, 어찌 보면 일본식 표현이에요. 마이, 근데 가다말, 진짜 그건 합니다. 좀 취한 것 같아. 그래도 아니, 한달 동안 그 전화 왔잖아. 무슨 사무실이냐? 나 혼자. 지금 상황에서 나 혼자. 한달 동안 진짜로 여러분들 싫어합니다. 한달 동안 5만 원씩, 그 특정 중급쯤에 5만 원씩이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중고한 쪽 넘어가니까 무슨 사무실에 이렇게 시커먼. 아니 그냥 내 혼자 오는다고. 혼자 온다고. 그거는. 근데 정신 그나마 있을 때 마음을 지어야 될것 같아. 나는 자 12코인 남자.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오. 여러분 제 방송 어쨌든 들어와가지고 1초라도 봤잖아. 나는 12코인에 만만치 않은다. 나 이거 말할게요. 나는 남자. 아주 이렇게 뭐 발기가 돼. 발연인가? 살았지. 살았지. 열심히 하지. 나 진짜. 말할게. 부회장도 나한테 말 못하잖아. 한건 하고 왔는데 말 못하잖아. 우리 부회장님도 나한테 말 못하고, 회장님도 나 못하고, 오늘 내가 한건 했지만은, 명분 있어. 말 못해. 말 못해. 반박 못해. 진짜로. 싫어합니다. 나는 자 12코인 남자. 말 못해, 오늘. 아이폰은 왜, 그랬지. 카톡 왔잖아. 왜 저렇게 뭐, 나한테 뭐 저거 하냐고. 뭐라고 했잖아. 그거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우리 회장님은, 오늘 회장님 안 오셨네. 부회장님. 깨고닥지에, 내가 깨고닥지라고 그랬는데, 깨고닥지가 하는 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어. 10 인정합니다. 성원님, 왜? 산호야? 산호 뭐. 지금 얘기하고. 근데, 얘기합시다. 솔직히. 실버 버튼이죠. 스타벅스, 여기. 스타벅스 쟤네잖아. 근데 신세계 그쪽이잖아. 근데 신세계 가면 정용진인가? 근데 이거 근데 아니야. 최근에 그 주식하는 게 뭐지? 하이브하고 하이니스 SK 뭐 요거잖아. 자겠습니다. 잘라고 하는데, 잘 나가는데.
여러분들 질문하니까는 어차피 내가 뭐 이렇게 답변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소주 한병 가서 벌었는데 내가 좀 그슨 쿠폰을 지 그니까는 그렇게 뭐 흔들릴 때 그때 사야 돼. 쿠폰 사들고 지금 삼성전자 그 사다야 돼. 삼성전자 8만 원대에서 사봐서 알고 8만 원 샀다가 7만 원 팔아봐서 아는데. 그리고 SK도 아는데. 그냥 내 그릭이죠. 그러니까 내 그릭 그래도 내딸 이것만 말할게. 제시 리브 원님 아이폰의 팬폰. 지금 내한테 채팅창에 애청자 두 분이야. 두 분은 나 끌고 갈게. 남자 참피디님 봤어. 그분은 세팅이 나랑 비교가 안 돼. 참피디님 이거 하는데 죄송하지만요. 참피디님 죄송하지만요. 참피디님 싫어요. 왜 어? 아이 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 이런 거 처음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당황스러워서 이거를 꺼는 일단은 아이폰 둘이 내 크루야. 요즘 아니 그게 크루야. 나 일단 크루야 둘은 크루야. 좀 커버는 쳐봐. 아니 나 당해서 아니 내 방송 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카톡 오는 게 없었어. 방송 끌게. 방송 끕시다. 이해할 수 있어. 예수다 1번 아니다 2번. 뚱땡이 12코인. 아니 받으려고 했는데 아 이거 이게 나갔어? 제시는 아니 제시야 나갔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 아니 내말좀 들어봐. 아니 이게 내 방은 컴이랑 스마트폰이랑 하잖아. 나 억울합니다. 컴이는 스마트폰 하잖아. 컴이 울렸어. 이거 받으려고 한대. 지금 여기 좀 세팅이 그래도 있었고 하고 마무리 짓고 제가 됐어.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에 좀 타이밍 방송 안 보면 타임을 줘야 룰 만큼 제가 오늘 밤 여유 아니 여동생인데 오늘 방송 깔끔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깔끔 뭘 미안해. 아니야 뭘 미안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순발력이 딸려서 그랬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 방송 마무리 질렀는데 나 순발력 야, 이게 너거든. 빨리 옹호 반응하고 확 그냥 막 그냥 이제 오이 약물고 진짜 나 방송한다 나 진짜. 남지야 오빠가 연락할게. 좀만 이렇게 너무 당황했잖아. 이렇게 채팅으로 이렇게 뭐 오빠
소통하고 싶고 이런 것도 뜬금없이 아 내가 만물이 지은 그 뉘앙스에 그랬구나. 남자 근데 응? 아니야 그런 화끈 그렇게 섣불리 하지 말라고. 만나기가 없습니다.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카톡이 오고 뭐 그랬잖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빨라. 너무 급격해. 그쵸 그쵸. 오빠 사입니다. 그 이하도 아니고 만날 수가 없어. 나는 서울에 사는데 우리 지역에 사셔. 그 지역 준지에 사는데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나는 나 시비코인 남자. 나는 오늘 똥 지뒀지만 나 솔직히 말해 지뒀지만 똥 지뒀지만은 오늘 5월 30일 마지막은 똥 지뒀지만은 똥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다. 명분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 반박 못해. 시비코인 열심히 하는 밥 먹어도 오늘 내 피도 3천원짜리 한코 탔지만은 그 위에 똥 지리면서 내가 이거는 뭐지 천재지변 똥 지는 건 천재지변이었다. 여러분들 나는 남자 시비코인 남자 좀 이해 좀 하십시오. 근데 지금 아무도 말 못하잖아. 아무도 말 못하잖아. 준다는 거지. 똥 지렸는데 인정해준다는 거지. 하고, 우리 남주 홍이라고 하는데, 남주님하고는, 또, 통화하면서, 좀, 왜 그렇게 내 방송 중에 이렇게 전화를 했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러겠습니다. 10시 53분이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11시 53분. 3분인 줄 알았어. 여러분들. 나는 12분을. 근데 정능선 식당에, 그리고 이거, 해 어떻게 할 건데? 해 나무 먹겠습니다. 해 나무 먹고,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은 보셨다가 몇 번은 보셨던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내가 그냥 오늘 방송은 그래도 내가 참담 부시도 이렇게 머리를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후회 없습니다. 오늘 병본 있고 나랑 열심히 했고 죄송합니다. 저까 지금 편집점 내가 나는 방송 시비코인 방송 나는 시비 아심나 이거 뭐 실버 버튼인가 뭔가 만들어야 되냐 편집점 만들 거야. 이런 거 주워 담아야지. 나 이거 인위적인 게 아니잖아. 먹으려 했는데 내가 본의 아니게 떨어뜨린 게 인위적인 게 아니야. 한건 했어. 잘못 했거든. 한건 했어. 뒤늦게 지금 방송하려는데 이렇게 한건 했는데 지금 한 건이에요. 한건 했다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컴퓨터 방송을 했잖아. 여유권 같은 한 건이다. 근데 컴퓨터도 껐네. 열심히 사지 않냐. 그때 맞춰서 살죠. 아무튼 지켜보지만 부담스러워. 그러나 타나님 지켜보는데 그래서 남자 여자 여기서 결판 짓고 방정하겠습니다. 타나님이 니네 여자 남당 썼는데 반전 있어? 여성 시청자? 없잖아. 근데 열심히 사는데 남자 여자
남자들 1번 아니다 2번. 남자들 1번 여자.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거는 죄송한데 열심히 근데 그런 거 받아들여야 돼. 아 근데 진짜 아 미안해 진짜 받아들여. 살던가 말던가 열심히 사는 건데 남자는 여자는 중요해. 남자다 1번 여자다 2번. 1번이 이만 좀 쳐봐. 쳐보고 못 쳤으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항상 지켜보다. 씨발 산다는 거네. 나오는 방송의 의미셨다. 태다님이 씨비 니 남겼다. 방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방송 보고 저 나가겠으면은 살고자 하는 거야. 쿠팡 매간 와꾸가 내가 안 되잖아. 와꾸가 안 되든 와꾸자 와꾸자 와꾸가 다르잖아. 야 와꾸가 다르잖아. 화끈냥 화끈냥 와꾸가 다르잖아. 아 그거 아 저거 술아 맥주 아, 오늘 테란이야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여자 찾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말씀 시비님의 훈화 말씀 있겠습니다. 여자나 남자는 뭐 나도 후려봤지. 후려본 거 알아? 후려봤지. 후려봤는데 그게 진실된 마음 그 이길 수 없다. 나도 후려봤습니다. 나는 남자 시비라는 남자 후려봤다. 근데 진실성을 이길 수는 없다.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어만 가당 말과 좋아요는 일단 누르고 가고 여러분들 본인의 왁구 이런 거에 하지 마. 일단 질러봐. 일단 질러봐. 어차피 뭐 아니면 도구. 그래봤자 뭐 이런 게 필요해. 용기를 갖고 질러봐. 응? 사실입니다. 고민된다. 고민된데 뭐 언투데이가 언데이 투데이가 그거는 질러봐. 본인 생각한다 질러봐. 응? 방송 언투데이 질러봐야지. 여러분들 음소거한다. 오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나 지금 이 방송 1, 2분 이상 봤다. 좋아요는 바라지 않아. 구독 아니 구독은 바라지 않는다. 좋아요는 눌러주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해 남은 거. 해 남는데 술이야 술이 안 남았잖아. 사는 일 해는 남은 술이 안 남는데. 안타깝.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점줄 때가 나 진짜 나 부대 출신인데 지금 요즘 2020년대 10년대 중후반 와서 어제도 하셨습니다. 노화수도 누출이라 뭐 그게 문제 아니라 요즘 79하고 뭐그 문제가 아니라 조연은 아 나라는 자 부산이 PUS S인데 우리는
부산대는 아니 B가 아니라 아니 부산이 BUS인데 우리는 PPP 응? 하아 진짜 꼴리 아 꼴리고 꽂히는데 나는 이제 부산대 출신에서 진짜 요즘 부산대학교 PUSN은 진짜로 꽂힌다. 아 진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학 부심 한번 부려봤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진짜 껐나? 어떻게 껐는데? 응원해야죠. 응원해야지. 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